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를 가볼까냐면 시청자분에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오늘은 시즈오카를 가보려고 합니다. 일본에 갓 왔을 때부터 시즈오카가 좀 되게 예쁘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직접적으로 이제 가려고 마음을 먹은 거는 이제 어제 저녁이에요. 근데 지금 늦었거든요. 늦잠 자가지고 지금 거의 오전 12시 좀 지났는데 빨리 가야 됩니다. 지금 빨리 시간 없을 때문에. Let's go! 이토 라인으로 간다는 뜻인데 이토역 내리니까 좀 신기한 거예요. 제 팀 이름도 ITO인데 ITO 팀원들한테 보냈거든요. 보내자마자 저희 팀원들 하는 말이 와 엄청 좋은 곳에 갔잖아 이러면서 라인이 오더라고요. 제가 사전에 여행 가기 전에 조사를 깊게 하진 않아요. 그냥 여기서 자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조금 보고 이 정도만 조사해서 가서 좀 찾아본 편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내려서 제가 예약한 숙소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 진짜 금방 도착했어요. 5분도 안 된 것 같은데 5분도 안 되는 거리에서 바다가 바로 이렇게 보이길래 아 너무 그 차오르는 그 느낌? 와 여행 오길 잘한 것 같다 이런 퍼센트가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머릿속에서 와 장난 아니에요. 지금 도착했는데 옆에서 걸어서 한 3분 왔나? 3분 왔는데 어떻게 되냐면 보여드릴게요. 이런 상황인데 바닷가가 이렇게 있고 근데 더 놀라운 게 그 숙소가 여기예요.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여기가 저 숙소예요. 제가 오늘 갈게요. 저번에는 게스트하우스였는데 오늘은 료칸이거든요. 근데 진짜 코앞에 바다가 보여서 안에서 보는 바다가 좀 기대가 돼요. 체크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체크인을 하러 왔는데 여기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적으라고 친절히 알려주셨고 뭐 한국이랑 비슷했어요. 어딜 가나 체크인 할 때는 저런 절차가 있으니까. 근데 좀 신기한 게 여긴 주소까지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사건 사고에 대비해서 그런지. 여기에 신기한 게 6층이 테라스뷰 온천이 있는데 오전은 여자, 오후는 남자 이렇게 이용하는 시간 그게 있어서 그걸 지켜달라고 해요. 카메야노 의미가 카메. 네, 여기는 유카타 하나 집어서 방으로 가는 그런 곳입니다. 내가 몇 호였지? 잠깐만요. 내가 몇 호였지? 512. 지금 이건 반대편 건물로 가는 길이거든요. 건물이 두 개예요. 이게 이렇게 오른쪽, 왼쪽. 제가 저 왼쪽에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원래는 이게 저희가 넓은 방 쪽인데 여기가 근데 오늘은 자리가 남는다고 넓은 방을 주시겠다고 하네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이게 뭐야? 뭐야? 궁금한데 열어보면 실례인가? 근데 궁금한데 어떻게 열어볼래?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소풍 그런 데구나. 제 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방을 오게 되면은 이 들어와서 바로 보이는 문 둘 중에 하나는 화장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화장실인 것 같아요. 왠지 아니야? 맞지? 그렇지. 보셨죠? 불을 어떻게 켜나 이게? 야 왜 불 안 들어오십니까? 오케이. 오오 이거지. 일단 유카타를 잠깐 내리고 방을 샅샅이 한번 뒤져봅시다. 야 여기가 저의 방이네요 여러분들. 어 한번 샅샅이 한번 봅시다. 이거 오, 좋은데?
1090. 아, 장 시스템. 깔끔해, 깔끔해. 비데도 있고. 요즘 뭐 하긴 저 비데 없으면은 숙소가 아니. 어이구야. 허미. 오. 너무너무 일본 스타일이네요, 이거. 오. 오. 아주 좁은데 알차게 돼 있네. 진짜 딱 좁은데 알차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또 가볼게요. 아, 이런 게 준비가 돼 있네. 어, 좋아, 좋아. 좋았어. 오, 쪼리스틴? 저기, 저거, 나막신 비스무리한 쪼리가 있네. 깜짝이야. 오, 진짜 놀랬다. 와, 진짜 놀랬다. 와, 와. 야, 야. 야, 이거. 와. 진짜. 와, 이 맛에 여행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 맛에 여행 다니는 거 아닐까요? 와, 이게 뭐야? 와, 야, 야. 오션뷰. 와. 이것이 시즈오카. 이야. 창문을 열어 바람을 한번 느껴볼까요? 오반가? 어떻게 열어? 열려봐. 아, 옆으로 가는 거구나. 어? 아, 이게 자살 방지용 그건가 보다. 넘지 말라고. 아, 뭔가 있네. 아, 그건 아닌가? 넘어갈 수 있겠는데? 야, 오션뷰. 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아, this is 시즈오카. 이야, 하. 아, 진짜. 좀, 방금 파리 한 마리 들어왔는데? 아씨. 진짜 파리 한 마리 들어왔어. 아씨. 이제 그 거기 가봐야 돼요. 여기 뭐 아이스크림 유명한 데가 있다고 들어가지고 빨리 가봅시다. 렛츠고. 이야, 시조카면 바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가 바다 이름이, 여기 보시면 오렌지 비치네. 오렌지 해안. 왜 오렌지일까요? 이유는 잘 모르겠네. 와, 좋다. 모래사장 한번 밟아볼까요? 발은 담그고 가야지. 발, 쓱, 담갔다. 다시 올라가자. 이렇게. 모래사장 발 담갔으니까 올라가겠습니다. 저는 보는 걸로도 되게 이 만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우, 좋네요. 오늘 목표가 생겼습니다. 저 배를 보니 오늘 저녁은 이 지역의 해산물을 먹지 않으면 죽는 병에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즈오카의 해산물을 한번 맛을 봐야겠습니다. 자, 해산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그 지역에 오면은 이제 그 지역의 특산물을 먹어봐야 이 예의 아니겠습니까? 어? 제 증명사진이요, 여기. 여기 뭐 아이스크림 뭐 유명한 카페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먼저 가볼게요. 밥 먹게. 저는 좀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해가 질녘쯤에 여기 거리에 이제 가로등이 켜질 때 이 장면이 좀 예쁜 것 같아요, 일본에서. 와, 보이세요? 시간을 보면 초점 잡아봐. 저기요. 4시 48분인데 해 지는 모습이. 와, 어찌저찌에서 찾았습니다. 스위트하우스 와카바. 여기가 엄청 맛있다고 해가지고 찾아왔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빼런가? 아니 없어지 뭐야. 아이스크림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한번 먹읍시다. 와, 뭐고 이거? 우와, 그 한국에는 그 파스텔 우유 같은 그런 뭐랄까 좀 신선한 맛?
푸딩 한번 먹어볼게. 푸딩. 푸딩은 아이스크림이 맛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이거 지금 풀때아 예. 진짜 오시됐어요. 창의적으로 먹는. 아이씨. 끝부분이 부러지네. 맛있습니다. 아니, 먹고 나갔어. 그래, 무서웠어. 돼지고기. 부러졌어. 기타에 씻다 왔어. 오호. 아, 맥주 오이시네. 네. ボールペン。ボールペンいる。あ、ここのボールペンですか。あ、わかば。わ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うん。여기 가게 ボールペンを선물로 주셨어요。わかばのボールペンですね。おお。めっちゃかっこいいです、これ。そう。はい。 大事にします。大事にします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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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코로나 같은 건 관계가 없고 좀 멋있었어요. 근데 뭐 4년생, 중학 4년생 큰일 났습니다. 저는 아이스크림 먹고 밥 먹으려고 했는데 배가 불러져 버렸어요. 이런 그래서 조금 걸으면서 소화를 시키려고 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마침 야경이 예쁘네요. 와, 좀 걸어다녀 볼게요. 이야, 좋다. 저기 뭐 보이네. 저기 뭘까? 궁금한데? 저기랑 가봅시다. 저기 궁금하네. 그냥 지나가다가 옛날식 건물이 보여가지고 한번 와봤는데 예쁘네요 되게. 길이 진짜 감성적이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장어를 먹어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저녁에 또 온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장어 맛집을 한번 갔다가 안에 촬영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된다 하면은 먹는 거 찍어볼게요. 여기입니다. 이 가게. 장어 덮밥 비주얼이 정말 예술이었어요. 구성은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깔끔하게 겨자랑 파 썰린 것도 주고 국반찬 딱 저것들. 여담으로 줄을 기다리면서 웨이팅은 별로 없었는데 제가 바로 다음 순번이고 제 다음에 다른 분 한 분이 계셨는데 현지인 같더라고요. 기다리다가 너무 좀 심심한 나머지 말을 한번 걸어봤어요. 현지인 같기 이 집이 그렇게 유명한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현지인 분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알 정도로 먹을만 합니다. 맛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대화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직원분이 문 드르륵 열고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좀 대화한 모습을
오시더니 오 둘이 좀 친해지셨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조금 신선했어요. 보통은 그런 상황 보면 다음 손님 들어오세요 이러고 말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또 말을 걸어오니까 좀 서양스러운 느낌이 좀 나면서 좀 문화가 좀 색다르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와서 밥을 먹는데 모든 게 새롭잖아요. 이 처음 보는 음식, 처음 보는 거리, 처음 보는 그런 색다른 재미를 느끼면서 밥을 먹었는데 맛은 뭐랄까 일단 별 다섯 개 중에 뭐 서비스 그리고 뭐 안내 이런 게 다 좋으니까 저는 별 네 개 정도라고 생각하고 맛은 그냥 저희가 아는 그런 맛이에요. 장어덮밥 맛? 딱 그냥 장어덮밥 맛이었어요. 근데 좀 신선하다 이런 느낌. 음식은 남기면 안 되니까 깔끔하게 다 먹고 제가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서비스 업계 일하는 분들 이제 어릴 때는 잘 모르잖아요. 서비스 업계 사람들이 뭐 힘든지 뭔지 그냥 일이니까 일이다 이렇게만 느끼고 있었는데 근데 되게 살아보면서 얼마나 힘든지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보는 눈도 좀 생기고 하니까 최대한 저는 깔끔하게 저렇게 치워준 건데 일단은 깔끔하게 치운 건데 잘 치운 건지 모르겠네요. 제 증명사진을 또 만났네? 하이 자전거 형님들 안녕하세요. 시간이 몇 시냐면 6시 45분이네요 아침 내일 또 10시 퇴실이라 그래서 일찍 또 자야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은 관광은 여기서 끝내고 온천이나 한번 즐기러 가보겠습니다. 머리통이 깨져도 오션뷰에 맥주는 마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맥주 사러 왔습니다. 아이스크림이요. 저는 아주 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술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왔습니다. 보셨습니까? 술을 엄청 잘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서 숙소로 가겠습니다. 온천하고 캬, 맥주 한잔 하면 캬, 씨. Let's go. 여기가 온천인가 봐요. 여기는 여자들 들어가는데 남자들 들어가는데 너무 부끄러워. 아, 제가 옷 갈아입고 온천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유카트 어디 갔지? 요거를 입고 온천을 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아유, 이제 온천 갔다가 아까 산에 제가 저기 술을 그렇게 잘 먹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 한 잔 딱 마시고 일본 나오는 저 TV 보다가 딱 자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맥주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쉣. 오, 저게 뭐야? 봤어요 방금? 저기 횟수하는 거? 우와. 우와, 봐봐. 오. 보여요? 자, Cheers. 솔직히 오늘 처음에 집에서 나올 때 무슨 생각했냐면 제가 늦잠 자가지고 한 12시쯤 일어났거든요. 그래갖고 아 오늘 망했다 싶었는데 근데 막상 도착하니까 이제 바다 보이고 이러니까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안 먹으면 더 마시고 다들 예.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깜깜. Cheers. (목소리) 아, 2일차입니다. 원래는 여기를 가려고 했는데, 근데 갑자기 오다 보니까 여기 그 일본 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0m. 한국이랑 또 뭐 어떻게 틀린가. 뭐 일본 절 안 가본 건 아닌데, 근데 이런 바닷가에 있는 절은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계단이 당겨주네요, 입구부터. 어허, 이거. 올라가 볼게요, 자기를. 절반 올라와서 느낀 건데, 나무가 이게 진짜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와, 이게, 뿌리 쪽 보세요. 이 굵기가. 와, 근데 이런 나무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진짜 오래된 곳인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이렇게. 다시 가봅시다. 아, 천국의 계단이야. 물 마실 수 있나? 있나 보다. 절대 마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물이 보통 흐르고 있어야 되는데 모여있는 거 보니까 마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시면 바로 죽음일 듯. 아쉽다. 올라온 김에 기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이 이토 공원에 왔는데, 이야. 뭐 이거 저희 집 주변에 있는 햇살 공원 느낌이네요. 어, 우사기. 아, 토끼 귀엽다. 한국 놀이터랑 느낌이 비슷한데 조금 다르네. 뭐 거의 비슷한데. 토끼 봐요. 귀엽다. 올라가는 길이 있네. 자, 올라가 볼게요. 저기도. 여기가 공원의 전망대인 것 같아. 아, 이 전경이 다 보이네. 아마 저쪽이 이제 지하철역 타는 입구 쪽인 것 같고. 아, 저기 제가 묵었던 호텔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기였나? 저기였던 것 같고. 오렌지 비치가 보이네요. 와, 전망 좋다. 이로써 이토라는 마을에서의 1박은 끝났고, 이제 아타미라는 데를 갈 거거든요. 아타미도 이제 해안가가 유명한 곳인데, 거기 그 해물덮밥? 해산물덮밥? 그게 유명한 데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해산물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이 특산물을 먹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해안가에 왔습니다. 되게 조용하고, 일단 관광객이 없으니까 진짜 마음 편하게 그냥 조용히 편하게 잘 쉬다 가는 것 같습니다. 시조카 좋네요. 어, 되게 깨알 보이는 맥도날드. 뜨뜨뜨뜨. 그럼 아타미로 출발하겠습니다. 뿅. 여기는 시조카 기념품샵이었는데, 지라는 직장 동료들 먹을 거 하려고 들어왔다가
잠깐 눈길을 돌리게 됐는데 일본이 동전을 되게 많이 사용하는 나라라서 동전 지갑에 디자인에 살짝 넣어놓고 보고 위에 부엉이도 귀여워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지하철 타고 아타미로 가고 있었는데 이 지하철이 블랙쉽이라는 옛날 모티브로 그대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 지하철인데 일본에서 한정적으로 운영되는 지하철이었어요. 한 뭐 3시간? 2시간에 한 번씩 운영되는. 운 좋게 저거 가보고 아타미역 내리자마자 여기는 아타미역 주변 모습이고요. 아타미역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런 종합시장이 있었는데 야마조라는 종합시장이었는데 되게 사람 사는 느낌 나고 분위기 좋은 관광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시장 느낌이어서 한번 찍어볼까. 드디어 아타미에 왔습니다. 와. 아타미도 바다 봐야겠죠? 우와. 드디어 찾았습니다. 해물 덮밥집인데 한번 먹어볼게요. 해물 덮밥은 태어나서 먹어본 적이 없는데 먹어볼게요.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 그 지역의 특산물로 만들어지는 그런 음식점이라 꼭 한번 가보라는 추천을 듣고 오게 됐는데 여기 카메라는 안 찍혔는데 처음에 양념통에 양념이 없었어요. 급히 새로 갖다 주셨고 성게인데 TMI이긴 한데 제가 원래 해산물을 제 돈 주고 먹진 않아요. 비린내 나는 걸 싫어해서. 제 최대 해산물 맥시멈은 이제 오징어회 초장 믹스의 조합이 제 최대 해산물인데 근데 성게를 제가 제 입에 넣었다는 거는 성게알을 큰 인생에서의 도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성게알 먹을 때도 비린내가 진짜 없었고 하나도 없었어요. 좀 많이 놀랐는데 왠지 저 가게만의 뭔가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비린내를 없애는. 오징어회도 먹어보고 오징어회는 그냥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뭐 한국에서 먹어본 그런 느낌? 좀 일본이 많이 부드러웠어요. 한번 삶아서 내는 그런 느낌이었고 방금 먹은 이제 문어는 되게 얇게 썰려 있어서 한국에서 먹었던 문어들은 살짝 조금 식감이 좀 센 그런 느낌이었는데 너무 부드러워서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고 근데 저 하얀색 저 도톰한 생선살은 도저히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구독자분들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저 도톰한 흰 생선살은 되게 쫄깃하고 맛있었어요. 젓가락 흔드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대망의 새우 형님. 아, 이 제가 평소에 새우를 엄청 좋아하는데 지금 저 카메라에서는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엄청 놀랐습니다. 방금 떨어뜨렸을 때 살아있는 줄 알고 순간 많이 놀랐어요. 저때 제가 원래 손에 뭐 묻는 걸 싫어하는데 잡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이걸 씹으면 되겠지 하고 이제 씹었는데 진짜 쫄깃하고 맛있더라고요. 유일하게 새우가 좀 비린내가 나는데 새우가 비린내가 났던 거는 안까지는 비린내를 제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그래도 뭐 심한 비린내가 아니라 바다의 느낌?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제 일본의 된장국인 미소시루 한번 먹었는데 일본 미소시루는 진짜 되게 맑고 깔끔하게 시원한 그런 맛이었어요. 막으로 한번 더 먹어주고 참치회. 참치가 정말 그 회 못하는 데서 먹어보면 다
바나나 유통기한 좀 오래 지나면은 푸석푸석한 맛 있죠? 그런 맛이 나는데 여기는 되게 쫀득하고 맛있었습니다. 남은 새우도 먹어주고. 정말 놀라운 건 저희 어머니가 이 영상을 보신다면 많이 놀라실 것 같아요. 제가 이 해산물을 이렇게 잘 먹는 걸 보면은 많이 놀라실 것 같아요. 밑에 깔려있던 밥들은 뭐 이제 간장 베이스로 좀 간이 돼 있어서 먹기 편했고 시원하게 깔끔하게 다 먹죠. 이제 남아있던 잔여물들 있잖아요. 새우 껍질들 가운데 다 쓸어 모아주고 치우기 쉽게 편하게 계산하고 나왔는데 지금은 다 먹고 나왔거든요. 제가 해물을 진짜 못 먹어요. 저희 어머니는 해물 진짜 거의 킬러신데 저는 비린내 나는 거를 잘 못 먹거든요. 근데 방금 저기서 밥 먹고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진짜 안 남기고 다 먹었을 만큼 비린내가 아예 안 났고 가이센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기는 아타미 그 바다가 처음 보이는 곳이었는데 유람선 같은 것도 보이더라고요. 알 수 없는 우리 알맹이 형님들의 알 수 없는 동선을 보면서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저 친구. 와, 진짜 너무 힘듭니다. 다시 도쿄로 가야겠어요. 아, 지하철 전진했습니다. 아무도 없네. 아, 도쿄로 올라가겠습니다, 형님들. 다음 보고 싶은 관광지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세요.